무당파의 창시자라는 장삼풍도 수행자의 한 사람. 무당산에서 득도하여 신선에 이르렀다는 전설 속의 인물입니다. 여러 설이 많지만 무당산에서는 무당파를 대표하는 태극권도 장삼풍이 그 기원이라고 믿습니다. 힘과 절도가 느껴지는데 그래도 수련은 꽤 한 학생들인 것 같아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노자의 철학에 바탕을 둔 무당 무술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 무당파의 요람답게 무당 무술을 수련하고자 하는 이들이 무당산 산그늘로 지금도 모여든다고 합니다. 像现在他们道长呢，上来就是网课，啊，网课里面也包含了这个经书的念唱，还有这个吟诵，吟诵，对。啊， 여기는 무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이렇게 경전을 노래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도교와 관련된 문화를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곳인가 봅니다. 你觉得武当跟少林区别在哪？ 少林是外加工，就是发力的，而武当是内加工，修行。传统就是以柔克刚，所以中国武术博大精深。 물 흐르듯 유연하지만 단호한 동작. 무당 무술은 움직이는 참선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好极了，好极了。是这个有名字吗？这个这套拳叫太乙逍遥掌。太乙逍遥掌。逍遥。啊，逍遥。对。是那个庄子说的这。庄子逍遥游之意。啊。 태극 소요장이라고 소요라고 하면 장자의 첫 편에 나오는 첫 구절 이제 소요유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서 따온 그 무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도교 사상과 민족의 정신이 깃든 우당산. 수천 년 세월 우당산의 역사를 만들어 온 놀라운 힘을 확인하고 갑니다. 다음 여정은 태고의 자연과 신화를 찾아가는 길. 우당산에서 약 4시간 반 거리 천농자림으로 향합니다. 국가지정 자연보호구역으로 면적의 85%가 숲이라는 천농자림. 여기는 신농가에 있는 금사호 관상구인데요. 아, 여기에는 금사호 불악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요. 불악이라고 하면 마을이니까 사람처럼 금사호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금사호는 팬더하고 더불어서 중국에서 보호받는 아주 희귀한 동물입니다. 그런 금사호가 저를 반겨줄지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황금색 털을 가졌다는 희귀 원숭이를 만나러 갑니다. 에이니하. 这是那个看金秀湖的路吗？哎，是的。啊，我想看那金秀湖。 您是需要进去对吗？啊，对对对。您稍等一下。啊啊，啊，잠깐 기다리라고 하는데요. 啊，这是什么？这是我们这边的工作服，就是说去里面看金丝猴的话，需要把这个穿上，就是颜色和自然接近，防止猴子被吓着。啊，是啊，啊，谢谢。啊。访问객은 모두 입어야 한다는 야전 상의. 푸른 숲과 비슷한 색의 옷을 갖춰 입어야 야생의 원숭이들이 놀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와, 냇물 정말 맑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 할아버지 집 가면 이런 맑은 냇물에서 가재도 잡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꼭 그런 시골 분위기가 나요. 그런데 이곳에 금사호가 살고 있다니 금사호는 참 좋겠습니다.
맑고 싱그러운 공기. 높은 산과 아늑한 계곡이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곳. 언제 금사호가 나타날지 몰라서 조심스럽게 걷고 있는데요. 지금은 산새 소리만 들리고 금사호는 보이지 않네요. 귀한 녀석을 정말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마침 산책로에서 마주친 관리자가 멀리 원숭이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저기 금사호가 있네요. 지금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나무 위에 앉아서 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드디어 비밀스럽게 드러낸 모습. 안 돼. 얼굴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얼굴을 잘 안 보여주고 있네요. 자고 있나 봐요. 나뭇가지에 기대 두 눈을 감고 애를 태웁니다. 다 짧간 점어? 现在正在 休息. 아,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데요. 새벽夏天他 休息的 시간이 很长的. 아, 여름이 가까울수록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러네요. 조금씩 단잠에서 깨어난 무리들. 간식 시간에 맞춰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독특한 외모를 가진 녀석들은 서유기의 주인공 손오공의 모델이기도 하다는데요. 온순한 성격에 사람에게도 경계심이 없습니다. 非常可爱，比熊猫一样可爱。熊猫一样可爱。中国人很喜欢两个宝贝，一个是熊猫，一个是金丝猴。只是说熊猫在国外也许会出名一些，但是相对来说，对我们中国人以前的中国人来说，金丝猴的名气应该是比大熊猫还名气还要大。因为我们国家现在整个神农架也只有1200多只。 大概陕西也还有一小部分，大概应该是不到1000只，就说也算是濒危动物了。 황금빛 털에 파란색 얼굴, 납작한 들창코를 가진 황금 들창코 원숭이. 굉장히 귀여운데요. 귀여워. 황금 들창코 원숭이는 80마리에서 200마리까지 보통 무리를 이루지만 우두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일부 다처제로 가족 단위로 생활한다는데요. 또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불러보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숲에서 순순히 따라 나옵니다. 땅콩의 유혹에 못 이겨 다가오는 녀석들. 초식성이라 열매나 과일, 나뭇잎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这是母的，那个是公的。你给它放在口袋里，你让它，你让它知道你这里有就可以，尽量的别给它吃。啊，明白了。 응? 일러주는 대로 주머니에 땅콩을 넣고 좀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여기 있는데.
그때 어깨로 내려앉는 한 녀석. 좋아요? 좋아요? 기분 되게 묘한데, 근데 되게 폭신해요. 따뜻하고. 그리고 기분 좋아요. 이렇게 야생동물이 제 머리에 있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런 믿어지지 않는 순간을 신농가에서 맡게 되는군요. 거기 있는 거 알았어요? 아이고. 아, 똑똑한데요? 여기 땅콩 있는 줄 알고, 왜 딱, 그걸 계속 빼먹고 있어요. 신나게 먹던 주머니 땅콩이 금세 바닥나자 심통이라도 난 듯합니다. 땅콩을 다 먹었네, 그새. 여기 주머니에 있던 땅콩을 다 먹고 나니까 다른 데 혹시 있나 해서 지금 저를 뒤지고 있는데요. 아쉬움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까요? 땅콩? 없어, 다 먹었어. 어떡해. 괜히 미안해집니다. 꼭 애기 같아. 그 먹을 거 달라고 하는 애기가 계속 보채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해, 없는데. 땅콩 없으니까 가는 거야? 안녕. 잘 있어. 갈게, 땅콩 아저씨. 천농지와 숲의 정령이라 불리는 황금들창코 원숭이. 신비롭고도 따뜻했던 순간. 그들이 숲의 오랜 주인으로 영원히 생명력을 지켜갈 수 있길 기원해봅니다. 해발 약 3,000m 이상의 봉우리만 6개에 달한다는 고대 원시림. 웅장하고도 수려한 자연을 간직한 천농지 아리는 신화의 숲입니다. 중국 태초의 신화와 그들의 시조를 만날 수 있는 재단이 마련된 천농탄. 그 신령한 숲으로 향해봅니다. 아, 크네. 신농단의 석상이 저기 있네요. 신과 마주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신농가의 신농단인데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여망의 자손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여망이란 염제 신농과 황제 헌원을 말하는데요. 그중 한 명인 신농이 여기에 모셔져 있는 거죠. 신농, 지금 보시면 신농의 머리에 이렇게 뿔이 나 있잖아요. 이것은 신농이 농업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농은 보습과 쟁기를 발명한 농업의 신이기도 했지만 또한 독초와 약초를 구별해서 인간에게 의로운 약을 만들어낸 의학의 신이기도 하죠. 이런 신농을 모셔놓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사망오제. 모두 8명의 제왕 가운데 농업과 의학의 신으로 불리는 선농. 전설에 의하면 천농은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수렵시대에 농기구를 발명해 농사짓는 법을 알리고 투명한 배를 갖고 있어 오장육부를 훤히 들여다보며 독초와 약초를 구분했다는 천농. 만천하에 농법과 의학을 펼쳐 이로움을 알리고 다스렸다는 천농을 후세 사람들은 지금도 추앙하고 제를 올린다고 합니다. 원시림 속에 자리 잡은 재단은 거대한 규모.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지단인데요. 지단이란 땅에 제사를 지낸 곳이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네모나게 돼 있고 이 주위를 동그란 원이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인데 옛날 중국인들은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땅은 네모지고 하늘은 둥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둥근 하늘 안에 네모진 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네 군데가 또 나눠져 있어요.
저것은 가운데는 토입니다. 중앙을 상징하죠. 토를 중심으로, 오행의 토를 중심으로 오행의 방위를 이 땅 안에 표현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술을 놓은 것은 아마도 그것에 대한 기원,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 상업을 알리고 악기를 만들어 즐길 수 있게 했다는 현농의 시대. 현농탄에서는 수천 년 살아있는 신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태고 쪽 역사의 서명을 열었다고 믿는 신성한 선농을 모신 신전. 거대 석상에 이르는 계단은 모두 243개로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2, 4, 3 각각의 수를 더한 숫자 9가 영원함을 상징한다는 선농탄. 좀 허무한데요. 여기 천단이라는 곳에 다 올라와 보니 신농의 상은 잘 보이지 않고 써 있는 글자는 화하시조라는 글자 네 글자뿐이네요. 그리고 향로 하나가 크게 놓여 있을 뿐이네요. 화하시조는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화하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화하시조라고 하면 신농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시조라는 뜻이죠. 신화와 전설로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신농은 신화시대의 인물인데요. 앞에 보이는 오행이나 저런 천원지방은 그 이후에 나타난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농단에 신화시대의 인물과 이후의 세계관을 같이 합쳐놨다는 것은 신화와 역사를 함께 합쳐놓은 곳이 여기 신농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화와 역사의 아슬아슬한 경계. 선농탄에서 저는 아득한 과거의 시간을 만나고 갑니다.